에너지 산업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2022 세계 가스총회가 오늘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가스 산업의 올림픽인 세계 가스총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8번째를 맞은 총회의 주제는 가스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스 산업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다며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스총회에는 엑슨모빌과 세브론, 에머슨 등 80여 개국 470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스연맹과 에너지포럼, 세계석유총회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에너지 믹스와 탄소 중립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Absolutely. It's wonderful to be back and meeting people in person. It feels lik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reconnect, rekindle old relationships, to look forward to continuing and developing new businesses.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는데 대구 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코 전시장에는 150개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선보여 마케팅 경쟁을 펼칩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2022 세계 가스 총회에는 해외 등록자 2,100명을 포함해 모두 8,800명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